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1월 1일, 여느 새벽과 다른 없는 새벽이지만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광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동안 코로나 시기를 잘 저희들이 지내고 일상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발을 내딛는 위드 코로나 첫날, 첫 예배의 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더욱더 이 나라, 한국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일상이 회복되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부흥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기쁨 누리시길 축복을 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나눔 게시판에 어떤 한 분이 애타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그분이 찾고 있는 분에게 참 귀한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움을 잊지 않고 그분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분을 찾고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그분이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를 도와줬던 분의 이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이 복정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밖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복정동에 어디에 있나 살펴보니까 선한목자교회가 가장 큰 교회여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사람을 찾는 글을 남기게 되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니까 찾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우연히 저희 홈페이지 나눔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찾는 분이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성도님이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형제의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홈페이지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는 세상이 아닌데 자기의 일처럼 도움을 주시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건데도 나서서 도와주시다니 그분이 아이 손에 쥐어주신 십자가를 품고 다가오는 주일에는 근처 교회에 나가볼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목사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로 저와 딸 아이가 출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고 그분에게는 도움을 주셨던 그분이 자신에게 했던 말씀이 한 가지가 기억에 남으셨다고 적으셨어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도움을 주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제가 하나님 곁에 서려고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곁에 왔다는 것만 그분께 알려주실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형제교회 목사님이 나눔 게시판을 보는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분이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 나눔 게시판까지 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분을 찾게 하시려고 목사님에게 글을 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본인이 다른 교회의 성도를 찾고 있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연락이 다 그분이 귀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은혜는요, 구원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아마 새가족 신청이 저희 교회에도 많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에게 1대1 양육을 저희 교회는 하게 되죠. 1대1 양육을 위해 바나바를 붙여주게 되는데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성도님 1대1 양육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어떨까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1대1 양육을 해주신다라는 그 소식에 엄청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1대1 양육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환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양육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바나바는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양육하실 수 있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양육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지금도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못하느냐 그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지금도 열려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양육받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시면 버려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버려져요. 정욕이 버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고 싶어지고 복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몇 년 전 칼빈대학교에 다니시는 신학생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그때 훈련을 받으셨던 한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훈련을 그때도 신실하게 참 잘 받으셨는데 훈련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분이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책으로 훈련하는데 확실히 변합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놀랍네요 라는 카톡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제 때문에 변하는 것 아닙니다. 동행 일기 때문에 변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동행일기를 적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동행일기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다 버려지고 정욕들이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그 이유대로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인지 잘 믿지 않고 있는 성도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같이 여겨지게 만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심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매 순간 양육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세 번에 걸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첫 번째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게 하는 삶을 살았던 저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든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경건하지 못한 것이 이 시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내지 못했던 하나님 그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았던 모든 저의 나약한 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함을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거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입니다. 주님,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양육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눈이 오늘 이 시간 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교회를 위한 한몸 기도의 날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 이 어려운 이 시기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아낌없이 주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는 것이 복임을 믿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 저희가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이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선교사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복임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온 성도들이 믿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도 남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돕는 일이 멈춰지지 않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형제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돕고 어려운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향해 하나님 중보를 그치지 아니하고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만 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르는 선한 양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